박수 치면서 변천 주님의 사랑 시작. 변천은 더 힘차게 우리 다 견고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새는 구멍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서원. 크게 따라합니다. 서원. 뭐요? 서원을 안 지키면 새요. 전도서 5장 편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냥 펴요. 신명기 5장 전도서 5장 4절 4절부터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한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원 문제는 신약 시대에도 소중하게 다루었어요. 바울 사도는 서원 때문에 서원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 예식을 했다고 돼 있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서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딸이. 이분이 능력이 있고 삼성에서도 아주 최고로 그 경영진에 속한 분인데 해외 근무를 많이 하니까 세계적으로 좋다는 병원을 다 가도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그 친정엄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제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이 집사님한테 자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안 지킨 거 있나? 자네 서원하고 안 지킨 거 있나?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없대요. 그냥 단지 철저하게 십일조 하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십일조를 뛰어본 적 없고 결혼한 다음에는 부인, 자기 부인한테 다 맡겨서 하게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부인을 불러다가 당신 11조 떼어먹어 있어? 얼굴이 뻘개져서 대답을 안 틀어요. 11조가 한 천만 원 할 때는 그냥 했는데 억대로 11조가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8달을 떼어먹었대요. 8달 이실 짓고 하더래요. 왔다 넣어놨다. 그래서 그 돈을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게 했대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시집갔는데 멀쩡하게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안 되니까 해외까지 다 갔는데 백약이 무효고 어떤 의사도 잡아내지 못하고 말라가지고 죽어가는데 못 먹고. 하나님이 서원을 딱 하고 나니까 살려내셨어. 하나님은 서원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처음 듣나?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데서 서원을 하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고 11조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서원하고 그가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고 돌아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재산을 심히 많이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거느리고 노복을 심히 많이 거느리고 아들 열두를 낳아가지고 금이 환향을 하죠. 28장에 떠났던 그가 32장에 돌아와야 돌아오는데 33장에 가니까 서원을 안 지키고 뭐라 한 거니 야곱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전답을 샀다고 써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잊어버려요. 지워버려요. 그가 부인들을 설득해서도 돌아올 때 자기 부인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키러 가자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자기 지경만 넓히고 자기 집만 짓고 우리 값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34장에 가니까 사건이 벌어지는데 외동딸 디나가 나가서 일저질이죠. 산포 나갔다가 억류당하고 강간당하고 돌아오질 않아. 오빠들이 찾으러 가죠. 사기를 쳐요. 할례 받으면 사돈 맺겠다고. 세겜의 아들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야곱 족속하고 혼인하려고 표피를 자르고 그 다음날 끙끙 앓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종들을 데리고 와서 세겜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약탈을 해가지고 돌아오죠.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족속이 야곱 족속 죽이려고 무장하고 일어나니까 야곱이 울면서 야밤 도주하면서 세겜성을 탈출합니다. 모든 것 놔놓고 도망 나올 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야 임마 너 나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가. 그렇게 35장 1절에 써 있어요. 야 임마 소리는 없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서원을 안 지켰는데 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창녀가 돼야 돼? 왜 부모 때문에 자식까지 세야 되냐? 이 점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반대로 한나는 서원을 지키죠. 젖뗄 무렵에 그 귀한 자식 갖다 바치잖아요. 애들을 키워본 사람은 젖뗄 무렵이 최고 귀엽고 이쁘죠. 안 그래? 그 귀한 자식을 애 못 낳던 여자가 늙게 낳잖아. 근데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쳐버리고 1년에 두어 번 뜨개질 해가지고 멀리서 보고 오잖아요. 그렇게 바쳤을 때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었고
받쳐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부로 최고 위대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죠.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서원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배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야 주야 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야 나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하나님 갖고 놀지 맙시다.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갖고 놀아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목포 축호동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 어른 연퇴하셨는데 진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셨는데 참 바지런하시더라고. 얼마나 바지런한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 이 사람 머리에다 손 한번 얹어주고 가세요. 절 붙잡고 가면서 이 사람 등 한번 때려주고 가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한 축호동교회도 한 천여 명 참석해요. 대단히 그때 잘 나갔어요. 하당이라고 하는데 신도시에다가 또 하나 세웠어요. 로고스 교회라. 거기도 한 7, 800명 모여요. 여기서 7시에 집회하고 저쪽 가서 8시 반에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열정을.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날더러 목사님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니까 목사님이 특별 안수 좀 해달라. 아니 왜 그리 불쌍해요? 멀쩡해 보이는데 이분들이 마흔이 넘어도 애를 못 나니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회종 만들겠다고 서운한 거예요. 아들을 준 45세 아들 낳았어. 너무너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 하고 여기 광주 일고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 옛날 평준화 되기 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갔더니 광주 일고에 수석으로 합격하니까 얘 뭐 만든다고 났어요? 에? 부모 마음이 바뀌었어. 얘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주회종감이 아니래. 주회종은 목사님이나 나처럼 비리비리 맛이 간 사람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서울대 법대로 보냈어. 4학년 2학기 때 미쳐버렸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미쳐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목포로 왔어.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묶어놔도 도망가고 힘이 얼마나 세요. 우퉁복고 늙은 부모가 애를 제어할 수가 없어. 차가 와도 얘는 쌩쌩 달려도 그냥 달아나. 야가 길 건너 달아나고 차 때문에 부모가 못 쫓아가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손을 올렸다 내렸다 막 안타까워 소리를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주회종 도망가네요 잡아주세요. 미치고 나니까 다시 뭐 됐어?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다시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 하나님 갖고 놀지 맙시다. 하나님 갖고 놀지 마.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시편 15편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라고. 팔등에 불이 떨어지면 쫙쫙 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야 나야 하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안 열리는 거. 서원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독일에서 사위가 개 두 마리를 보냈어요.
개 한 마리가 2억이에요. 개 한 마리가 얼마? 강아지 새끼가 2천만 원이에요. 이 개가 특이해요. 나는 그런 개를 처음 봤어요. 개가요, 털이 군청색인데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그리고 털, 그게 비단 실크 저리가라예요. 그리고요, 장수에 늠름한 기상이 있어요. 개나 사람이나 잘생긴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날 막걸리 타입이라 하는데 그렇게 비웃으면 신상이 해로워. 이 잘생긴 게 확실히 좋겠더라. 우리 친구 나 목사님은 서울 방배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관공서나 어디나 들어갈 때 한 번도 신분증 보장 소리 안 하고 무조건 거수격려 받고 생기가 진짜 귀티나게 장관틀로 생겼어요. 어디 가든지 다 통과해요. 근데 나는 뒷자리 타도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래. 아무튼 그 개가요, 비싸대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 거 있죠. 아, 특이하게 개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중간쯤인데 진짜 대단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그 개를 매일 손으로 이렇게 털을 비켜주면서 개줄 잡고 뒷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산보하세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개 두 마리 서로 목줄 하나씩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개새끼 되게 잘생겼네 그랬어요. 개새끼 되게 잘생겼네 내가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우리 강아지 새끼 두 마리 났어요 그랬어요. 강아지 새끼 몇 마리?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강아지 새끼 두 마리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게? 내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이 동네 반응이 없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냐? 돈 벌었네요 그랬어.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얼마? 더군다나 더군다나 22년 전 얘기니까 그때 2000이면 돈 가치가 컸잖아요. 더 22년도 더 됐네. 24년째네. 24년 지금 정확하게 내가 돈 벌었네요 그랬더니 옆에서 장로님이 한 마리는 목사님 드릴게요 그래. 누가 돈 벌었어? 그 다음날 제가 장로님의 집에 갔어요. 뭐하러 갔을까? 강아지 아니 눈도 안 떴어. 아니 눈도 안 뜨고 젖도 안 뜨는데 그 데려와? 신방 갔다 가면 안 돼? 참 이 동네 이상해. 대답해도 삐딱해. 저는요 평생을 신방을 못 해봤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26분인데 한 번도 장로님 집들도 가본 적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 장로님네는 우리 교회 바로 입구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우리 주차장으로 밖에서 우리가 다 확보해가지고 이사를 가셨는데 바로 앞에 집이고 늘 오다니는 거 아니까 내가 갔어요. 왜 갔다고? 되게 반가워하는 거야. 아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 나 바쁘니까 차 한잔 주시라고 바로. 예배 들어주시 아니 나 예배 들을 시간 없고 바쁘니까 차 한잔 주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고 두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탈무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랍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랍비가 양새끼 두 마리를 낳는데 하나는 하얀 양이고 하나는 점박이 양이에요. 근데 이 랍비가 한 마리는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느 게 하나님 거냐고 물어요. 점박이냐고 하얀 거냐고 물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며칠 안 돼서 양새끼 한 마리가 죽었대. 그래서 부인이 물었대. 우리께 죽었어요 하나님께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죽었어 그랬대.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못된 것들이 불리하니까 하나님께 죽었다고 그랬다고 죽지 않게 잘 키우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죽었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누구네께 죽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께 죽었대. 내가 예방주사 잘 놨지. 그래서 그 개를 기어이 내가 받았어요. 왜? 성도로 죄짓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 그 말한 것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서원 문제는 정말 정말 무서운 게, 성경에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건 금했어요. 그건 이상한, 응? 사탄의 종교에서는 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양을 대신하게 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서원 문제만큼은 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 자기 무남 동료 외동 딸을 서원한 것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서원은 무서운 거예요. 서원은 보증 수표가 같고, 서원하면 신속히 열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원은 지켜야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서원을 안 지키면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전라북도 장수라고 하는데 집회를 갔더니 그 장수교회 김영배 목사님이란 분이 호텔에 오셨는데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막 우우우우 울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그 승마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승마 호텔이 크거든요. 그 방들이 이상해. 그 단체 손님만 봤는데도 거기다 강사를, 일반 객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저쪽 끝에서 울면서 오는 거야. 내가 무슨 일 났나 싶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네가 부산에서 목회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주회종되게 다갔다고 서운했대요. 부산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만 했대. 학교 선생이 꼬셨대요. 신학교는 학교 떨어진, 대학교 떨어진 애들이 가는 거라고. 너같이 똑똑한 애는 서울대 가야 된다. 장학금 줄 테니까 학교 명예를 위해서 가라고. 이래가지고 서울대를 갔는데. 동아일보 수습 기자가 돼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교회 집회할 때 아이티라는 남미에, 그 중남미에 보면 조만 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아이티 지진 때문에 취재하러 그 아들이 거기 현장에 갔대요. 울면서 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래.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목사 되라면 콧방귀도 안 낀대. 어떻게 하면 되냐? 울어. 여러분, 서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80년도에 여의도에서 200만 모인 집회 CCC 주최로 한 적 있죠? 나는 찾았네. 막 해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왔었잖아요. 5.1광장 그 당시에 있을 때 200만 명 연합집회 했죠? 대학생, 한국 대학생 선교 CCC라고 그들이 살아있어 그 주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여의도 가본 사람 손들어 봐요. 이 동네는 오직 광주밖에 모르나. 그 당시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이 빗속에서 어떻게 집회를 하냐고 막 여기저기 전화 와도 그 여의도에 회집한 사람들이 밤낮 계속되는 집회를 하는데 미동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그 집회하는 여의도 쪽에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그 한강으로 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분위기가 고조되어 올라오고 대단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시간마다 막 돌아가면서 집회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건설업계 대부가 되는 누트노르라고 하는 분이 이태리계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주영 씨 같은 분이에요. 미국의 정주영 같은 분인데 건설업계의 최고 대부 되는 분이 자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간증하러 왔어요. 이분을 모셔온 거야. 이분 간증에 평생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자기가 댐을 건설하게 되면 저 댐을 내가 입찰받아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20만 불을 바치겠다고, 그 당시에 돈 가치가 클 텐데 20만 불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극적으로 기적으로 그 댐을 자기가 만들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확한 양을 설계대로 세멘을 붓고 댐을 막는데 무너져요. 네 번이나 무너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급류로 물이 도는 그런 속에서 그런 특수 지역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수압이 빠른 뭐가 있어요. 정확한 설계대로 넣어도 무너지고 무너지고 몇 번? 댐은 건설을 했지만 손해봤어요.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댐은 완공을 했는데 빚을 많이 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돌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운한 거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손해 났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손들어 봐. 꼭 갚아야 된다 손들어 봐. 이 동네는 보통 동네가 아니네. 그런데도 갚아야 된다고? 이분이 중직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나는 사람 빚보다 하나님의 빚이 더 무섭다. 나는 사람 빚보다 하나님의 빚이 더 무섭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 갚아야 된다. 중직들이 아니 남아야 헌금을 하지. 여기서 또 빚을 내가지고 하면 재무상태가 무너진다. 반대. 당신 광신자다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은 빚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고 헌금을 했어요. 중직들이 다 사표내버렸어요. 저런 광신자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다 떠났어요. 무너진 거예요. 문 닫게 됐어요, 회사가. 문 닫게 됐는데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어요. 댐 취재를. 댐을 취재를 하고 회사에 왔는데 문 닫았어요. 수희한테 물었어요. 왜 문 닫았냐? 여차 저차 저차 여차해서 문 닫았다. 그 기자가 대단한 하나님이 시켰겠죠. 그 뉴욕타임즈 경제면 탑 기사로 이렇게 썼어요. 특수지형에 급류 때문에 네 차례나 무너진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끝까지 훌륭하게 댐을 완성시킨 위대한 기업가의 정신을 본받으라는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걸 부각시켜서 네 차례나 이런 난제 속에서도 훌륭하게 댐을 완성시킨 기업가를 소개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신문이 나가고 나서 미국의 모든 관급 공사 90% 이상이 그 회사로 수주를 했어요. 일반 사람들도 70% 이상이 줄을 서서 이러면서 신화를 이룬 미국의 최고의, 알아들어요? 경제, 이 저 건설 분야 1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줘요. 꼭 새기시기를 추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몇 시까지 설교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아니, 나는 6시까지 해도 되는지 몰라서, 아니면 지금 끝내야 되는지 해도 하나. 아니, 웃지 말고 참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 중간에 나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서원을 갚을 때 열려지기 시작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서 26명 전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에? 많이 한 거라고. 이 동네는 전도를 잘 안 하는 모양인데 저는 많이 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반이 70명이었어요. 한 학급이 몇 명? 70명 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70명 정도였다. 한 학급이. 서울에는 강남이 없던 시절이라 강북에 학교는 적고 학생은 많아서 한 학년이 20반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이 몇 반? 한 학년이 그냥 1400명이 넘어요. 주간 야간하고 막 콩나물 시루했던.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을 다 전도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담임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절 불러.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한 주에 두 번 예배드려요. 전교생이 함께 교목 목사님 인도하는 예배들. 담임 선생님이 또 예배 인도해요. 한 주말에는. 아주 철저하던 크리스천 학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원더우드가 세운 학교고 그 학교에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학교인데. 담임 선생님이 날 부르는 거예요. 교무실에서. 야, 반장, 제가 반장을 했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반장, 네. 네가 우리 반 애들 태반이나 니네 교회 데리고 간다며? 날들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26명밖에 아닌데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날들어. 야, 너나 가. 학문에는 왕도가 없어, 임마. 학문에는 뭐가 없어? 애들 공부시켜야지, 임마. 한참 공부할 때 네가 교회 들어가면 되니? 너나 가 임마. 그러면서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나를 설득시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학문에는 왕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는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도는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일어나더니 딱! 왜 피하지도 않아요? 안 뗄 줄 굳게 믿고 때릴 걸 그랬네. 참 믿음도 좋다. 나는요 준비도 안 되고 피할 저기도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팍 내리치는데 두 달 동안 우아래 이빨이 다 흔들렸어요. 이 새끼 어디서 말 대꾸야 그러고 그냥 탁 치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래봬도 안수 집사한테 얻어 터졌어요. 전도했다고. 자 봐요.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반에서 한 10등 했는데
전교석 차는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학년이 한 1,40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최고 잘했을 때 내가 서류 띄워봤어요. 102등, 그렇지 않으면 140등, 200 몇 등 막 그랬더니까요. 그랬던 제가 대학교 예비고사를 치렀는데 전교 3등이 된 거야. 전교 몇 등? 전교 10등까지는 학교장 추천서만 가지면 무조건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 시절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몇몇 학교, 괜찮은 학교 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 반에서 추천서 받을 자격은 딱 한 명이에요. 혹시 그 놈이 누군지 알아요? 담임 선생님이 날 교무실로 오래요. 이렇게 기싸배기 때린 다음에 나를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이분이 나를 눈으로 맞추질 못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날더러 하는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기랑 같이 교장실로 가재요. 교장 선생님 날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전교 3등인데 창피하지만 전교 1등이 됐어요. 이게 또 억울해요. 날 만나자 하는 이유가 전교 몇 등? 3등인데 1등 됐어. 왜냐하면 1등이 2등 내 집에 가서 잤어요. 미아리 신일고등학교 바로 뒷집인데 1등이 2등 내 집에 가서 잤는데 연탄개수로 둘 다 죽었어. 그 당시에는 신문에도 나고 난리 났어. 그 당시에 연탄가스가 염라대왕이었어요. 둘이 다 죽어버리니까 제가 몇 등? 창피해. 교장선생님이 날 오라고 했네. 1등이라고. 저는 서원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서운했기 때문에 끝내 거절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은 내가 신학교 가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랬어요. 너 죽고 나 죽자고.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100점을 속였어요. 100점. 이거밖에 안 된다고. 우리 아버님은 지금은 장로님 되시고 아들 넷을 목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아버님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맞아 죽을까 봐서 말을 못했어요. 끝내 저는 거절했어요. 10등 하는 애들은 10등 하는 레벨 끼리 친한 애들이 있어요. 그 그룹에 몇 명. 근데 10등 하는 그룹 중에 장로님 아들인데 서울 동순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아예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 싸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공부만 했어. 얘는 그렇게 공부만 해. 내가 10등 레벨에서 시험을 제일 잘 쳤어. 제일 잘 쳤는데 나하고 점수 차이가 30점이나 제일 잘한 애가. 이게 어떻게 그때 한 점 차이가 대단할 때 어떻게 30점이 차이가 날 정도냐고. 근데 내가 이건 말할 수 있어. 뭘 말할 수 있냐면 내일 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러. 그래서 대문 밖으로 나갔더니 아주 애프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문제지를 날 주면서 이번에 시험 치르시죠?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작년에 시험을 치렀대. 그러니까 선배잖아. 이 문제지를 한번 풀어보시고 가면 힘이 될 거래. 그러면서 문제지를 갖다 주는 거야. 자기는 이 건너편 앞집에 산대는 거야. 나를 안대. 나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던져놓고 잤어. 왜냐하면 내 생각은 달라.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무슨 공부야? 출라면 나를 알면 빨리 주지.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주냐? 그리고 그냥 관계없이 던져놓고 잤어. 긴장이 돼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 좀 빨리 일어나. 시간 준비해도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집을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이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로 돼 있는데 딱 한 페이지만 풀어봤어. 딱 한 페이지만 풀고 갔는데 그 한 페이지에서 일곱 문제가 나왔어. 7점은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그 20페이지를 다 풀어봤으면 운명이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신기해. 제가 그 문제집을 가져다가 이제 고맙잖아요. 그 집을 갔어요. 없대 그런 사람이. 그 골목에 내 집이 살았어요. 그 골목 전체. 내 집을 다 가도 그런 자매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못 돌려줬어요. 혹시 그때 문제집 가지고 우리 집 온 사람 있으면 손들어. 이게 제 인생의 미스터리예요. 아무튼 7점은 그렇게 땄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따냐. 모르긴 해도 학문에는 왕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남경산 기도원에 식당에 지금 남명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식당 봉사하고 있어요. 여기 저희 동생교회 권사님이에요. 수안지구의 세임교회라고 우리 동생이 목회하는데 그 남명자 권사 아들이 김용성 집사인데 예비군 중대장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장교 그 뭐 소령 출신인가 뭐 중령 출신 그런데 옛날에는 예비군 중대장이 그냥 막 저 때만 해도 막 그냥 임명을 했어 장교 출신 근데 지금은 그게 고시 공부보다 더 힘들대네 중대장 시험이. 시험을 접수하면 정부에서 연수를 해주는데 접수한 사람들을 연수하면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는데 너는 얼마나 공부했니? 너는 얼마나 공부했니? 할 때 나는 2년 했다. 나는 3년 했다. 최소한 2년, 4년 막 이러는데 우리 김영성 집사한테 너는 몇 년 했냐? 대답을 안고 웃기만 했대. 왜냐하면 두 달 하면 책도 넘겨보지가 못한대. 군법만 요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육법전서까지 다 공부해야 된대요. 내 말 안 믿으면 확인해봐요. 그런데 두 달이면 책도 다 못 펴보는데 두 달이란 소리 하면 말 안 된대. 그래서 자기는 그냥 웃기만 했대. 근데 우리 기도원 14호실이라고 본당 밑에서 자기가 두 달 동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 방 안에 바람이 안 부는데 책이 넘어간대. 넘어가다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꼭 카메라로 찍듯이 머리로 들어온대. 두 달 만에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는데 이 동네는 날 잡아잡수 그랬냐 뭐 이러니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놀라는 거야. 이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뭐 이래. 그래 그분이 중대장 돼가지고 날 또 밥 사준다고 불러서 간증을 하니까 내가 알았죠. 여기 수안지구에 푸른솔교회라고 있는데 그 푸른솔교회 허창범 목사님 난 우리 기도원에 자꾸 기도를 오시더라고. 이분이 그 부산 저 목포 대불대학교 그 대학원장도 하시고 열심히 그런 분인데 겸손하게 기도하러 많이 오세요.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흘리고 가네요. 예, 네, 흘리고 간다고. 어쨌든 끝내야 될 시간은 된 것 같아. 그 어머니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기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성경을 줄줄 읽어버리고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학문에는 왕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는 있어요. 저는 모르긴 해도 그 선생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서원을 혹시 했는데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나.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 근데 그 또 모르고 계속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얻어 터지고 자식 때까지 대물림 받으면 안 되잖아. 그 서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말까? 에? 낮에 알려줄게.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한 사람 나가는 바람에 김샜어. 어쨌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살려면 와서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전하시고 서원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줘갖고 그래도 풀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알아서 사모하시고 일찍 나와서 앞에 앉으시면 서원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